5년 전, 10년 전 영화를 지금 다시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때는 지루하기만 했던 영화가 굉장히 풍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때는 너무 재밌었던 영화가 너무 선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그렇듯 영화 역시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렇다 보니 영화에 대한 평가나 소감 역시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건 인간뿐만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 역시 시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색이 바래기도 하고 아예 잊혀지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를 드러내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살아남은 작품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하죠.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는 고전까지는 아니지만 역시 예전 영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2009년에 공개된 영화 업인데요. 언제 봐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영화입니다. 저는 토이스토리나 월이도 몹시 좋아하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픽사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오늘은 영화 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영화는 인물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인물들은 욕망 때문에 대담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서로 다른 욕망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영화 업 에도 그런 욕망이 등장합니다. 70대 할아버지 칼의 욕망이죠. 칼은 먼저 떠난 아내 엘리를 대신해서 파라다이스 폭포에 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칼 할아버지의 본격적인 모험은 총천연색 풍선으로 집을 띄우는 장면에서 시작된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영화 업은 그 모험이 시작되기 이전의 이야기를 정성껏 들려줍니다. 어째서 칼이 그런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칼에게 엘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평온하고 따뜻했는지, 엘리를 잃어버린 칼의 하루가 얼마나 무미건조한지, 영화 업은 5분이 채안 되는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것도 대사 한마디 없이 말이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5분은 정말 굉장히 큰 여운과 감동을 주는데요. 그 5분에 담긴 칼과 엘리의 이야기는 사실 무척이나 평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평화롭게 같이 살다가 결국엔 상대방을 먼저 떠나보내고 쇠약한 몸으로 혼자 남겨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모두 한 번은 겪었고 한 번은 겪을 이야기들이죠. 어쩌면 그 평범함이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건 아닐까요? 칼 할아버지는 아내 엘리를 떠나보낸 뒤 추억 속에 갇힌 채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파라다이스 폭포로 모험을 떠나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죠. 이 과정을 겪으며 칼 할아버지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70대 후반의 할아버지가 성장을 한다니 살짝 안 어울리는 조합의 단어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칼 할아버지의 성장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칼 할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인물 간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칼 할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사랑했던 엘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꼬마 칼과 꼬마 엘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하며 평생의 친구가 되죠. 말수가 적고 조용한 칼과는 달리 엘리는 활기차고 씩씩합니다. 집안 분위기부터가 다르네요. 둘은 서로의 다른 점을 사랑하며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늘 행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울해하는 엘리를 위로하기 위해 칼은 어린 시절 약속을 꺼내듭니다. That's it! You can take us there in a blimp! Swear you'll take us! Cross your heart! Cross your heart! Good, you promised! 두 사람은 여행을 가기 위해 틈틈이 저축을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사건, 사고로 여행은 계속 미뤄져만 가죠. 머리색이 점점 희끗해지고 눈도 점점 침침해질 무렵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한칼 할아버지는 비행기 표를 삽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엘리는 이미 여행을 떠날 수 없는 몸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엘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는 떠났지만 칼은 엘리를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칼은 두 사람의 추억이 가득한 집에 머물면서 옆에 있지 않은 엘리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Quite a sight, Ellie. 칼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집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낡은 집일 뿐입니다. 값을 잘 쳐줄 테니 집을 팔라고 난리네요. 칼은 결국 자신의 집을 떠나 양로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 양로원으로 가져갈 짐을 꾸리던 칼은 꼬마 엘리가 가지고 있던 모험책을 발견합니다. 꼬마 엘리의 오래된 꿈. 두 사람이 같이 이뤄보려 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한 꿈. 칼은 엘리의 꿈을 대신 이뤄주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꼬마 엘리가 눈앞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가슴 앞에 십자가를 그려봅니다. 미처 채우지 못한 엘리의 모험책 뒷부분을 대신 채워주겠다고 생각하며 칼은 모험을 떠납니다.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풍선의 힘을 빌어서 말이죠. 생각해보면 칼과 엘리의 첫 만남에도 풍선이 있었습니다. 둘이 그렇게 친구가 되는 순간에도 풍선이 있었고요. 결혼한 다음에도 칼은 풍선을 불어서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풍선의 힘을 빌어서 모험을 떠납니다. 두둥실 떠오른 집에서 칼은 웃음 짓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단을 내려올 때와는 사뭇 다른 표정이네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칼은 엘리와 함께입니다. 지금 이 모험은 엘리와 함께하는 모험이니까요. 불청객 러셀이 끼어들긴 했지만 칼의 동반자는 여전히 엘리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칼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엘리와 처음 만난 곳이고 엘리와 평생을 살았으며 엘리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거든요. 칼은 바람에 날아가려고 하는 집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Don't worry, Ellie. I got it. 칼에게 이 집은 엘리 그 자체입니다. 영화 업의 또 다른 주인공은 귀여운 꼬마 러셀입니다. 러셀은 탐험대 상급 대원이 되기 위해 배지를 열심히 모으는 중인데요. 열심히 노력한 끝에 따야 하는 배지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You may notice one is missing. It's my assisting the elderly badge. 러셀은 바로 그 배지를 받기 위해 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Are you in need of any assistance today, sir? No. I could help you cross the street. No. 그리고 우연하게도 칼의 모험을 함께하게 됐죠. Hi, Mr. Frederickson. It's me, Russell. What are you doing out here, kid? 러셀은 칼에게 그저 귀찮은 존재입니다. 풍선에 헬륨가스가 전부 없어져 버리기 전에 파라다이스 폭포까지 서둘러 집을 끌고 가야 하는데, 러셀은 자꾸 한눈을 팝니다. Well, the helium leaks out of those balloons. Whoa. And if we're not at the falls when that happens, Sand. we're not getting to the falls. I found sand! 엘리와 오붓하게 하려 했던 둘만의 여행이 러셀 때문에 시끄럽고 산만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져 갑니다.
텐트 하나 제대로 못 치고 처음 경험한 야생이 너무 야생적이라서 싫다는 러셀은 사실 어떻게 봐도 탐험대원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칼은 러셀과의 대화에서 그 이유를 알아내죠. 사실 러셀은 탐험이 좋아서 탐험대원이 된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같이 살지 않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죠. He promised he'd come to my explorer ceremony to pin on my assisting the elderly badge. 칼이 엘리와의 추억 속에서 살고 있다면, 러셀 역시 아빠와의 추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Then we sit on this one curb right outside, and I'll count all the blue cars, and he counts all the red ones. I like that curb. 아빠와의 기억에 대해 얘기한 러셀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That might sound boring, but I think the boring stuff is the stuff I remember the most. 언니네 이발관 노래 중에 2002년의 시간들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거기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추억이 깊을수록 생기 없는 날들이 너무나 러셀이 지루하다고 묘사했던 감정은 생기 없는 날들을 버텨야만 하는 고단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들은 왜 이렇게 반짝이는 걸까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왜 이렇게 서글픈 걸까요? 보고 싶지만 볼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칼은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집을 떠나오던 당시에 칼은 혼자였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일단 꼬마 불청객 러셀이 있고요. 도도새 케빈과 갈색 개 더그도 있습니다. 케빈은 사실 쫓기고 있습니다. 칼과 엘리의 우상이었던 모험왕 찰스가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케빈을 생포해 가려고 하거든요. 결국 케빈은 찰스가 던진 그물에 잡혀버리고 맙니다. 칼은 어떻게든 케빈을 구하려고 하지만 찰스가 그 순간 칼의 집에 불을 지르죠. 엘리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집이 타들어가는 걸 두고 볼수 없었던 칼은 집을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 틈을 탄 찰스는 케빈을 데려가 버리죠. 집을 구하긴 했지만 칼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러셀과 더그에게 화를 냅니다. This is none of my concern. I didn't ask for any of this. Bad dog, bad dog. 칼은 집을 끌고 파라다이스 폭포에 마침내 도착합니다. 엘리와의 약속을 지킨 셈이죠. 칼은 엉망이 된 집안을 정리합니다. 엘리와의 약속을 지켰는데, 어째서 마음 한켠이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칼은 어두운 얼굴로 엘리의 모험책을 다시 열어봅니다. 꼬마 엘리는 말했습니다. I'm gonna move my clubhouse there and park it right next to the falls. I'm saving these pages for all the adventures I'm gonna have. 엘리는 결국 파라다이스 폭포에 가지 못했으니까 모험책의 뒷장은 당연히 텅 비어 있을 거라고 칼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펼쳐진 모험책의 뒷장은 칼과 함께한 시간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엘리에게는 칼과의 시간이 곧 모험이었던 셈이죠.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엘리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내 어두운 표정이었던 칼은 그 손글씨를 읽고서야 환하게 웃습니다. 그리고는 비어있는 엘리의 의자를 보며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려봅니다. 겁없는 꼬마 러셀은 혼자서라도 케빈을 구하겠다며 떠났습니다.
러셀을 잡기 위해 급하게 집을 다시 띄워보려 하지만 헬륨가스가 이미 많이 빠져서 그런지 집은 꼼짝도 하지 않네요. 그렇다면 집을 더 가볍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칼은 집안 곳곳에 있는 가구를 버립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가구들이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엘리와의 여행 자금이 담긴 유리병도, 오랜 시간 그들을 지켜봐왔을 액자도 모두 미련 없이 버려집니다. 두둥실 떠오른 집 아래에는 버려진 가구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가구들 중에는 칼과 엘리의 의자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을 어쩔 수 없이 버린 거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용기가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거운 추억을 내려두기로 결심한 거니까요. 엘리와의 추억에 갇혀 네다섯 겹의 자물쇠 속에서 살아왔던 칼. 조금씩 추억 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칼은 이렇게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아마 엘리도 이런 모습의 칼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관절염에 시달리는 히어로는 마침내 모두를 구해냅니다. 하지만 추억이 가득한 소중한 집을 잃어버리고 말죠. 할아버지가 그 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었던 러셀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칼은 담담하게 말하죠. It's just a house. 칼은 자신을 짓누르던 추억의 무게에서 조금은 해방된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로 꽉 차있던 칼의 마음에 작은 공간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작은 공간은 새로운 친구들로 따뜻하게 채워집니다. 결국 러셀의 아버지는 배지 수여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잔뜩 실망한 표정의 러셀 앞에 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칼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엘리 배지를 러셀에게 달아줍니다. 두 사람. 아니, 더그까지 포함한 셋은 모퉁이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자동차를 하나 둘 헤아립니다. 영화 업은 보는 내내 미소를 짓게 되는 영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마음 아픈 순간이 더 많았어요. 반려자를 잃고 혼자 남겨진 할아버지의 고독한 모습,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꼬마 아이의 서글픈 마음 같은 것들이 말이죠. 만약 이 고독함과 서글픔을 만들어낸 악당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그 악당을 무찌르고 예전처럼 행복해지는 단순한 이야기였다면, 이 정도의 깊은 여운은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영화 업은 예전의 행복을 되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붙잡고 있는 아름다운 과거. 그러니까 추억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킴으로써 결국엔 새로운 행복을 읽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손에 쥐어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답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어쩌면 인생은 그저 질문으로 가득 찬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 둘 대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아요. 가혹하고 고독한 과정이지만 적어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는 친구, 라고 부릅니다. 꼭 나이가 비슷해야 친구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칼과 러셀을 보면 알수 있죠. 나이를 뛰어넘은 그들의 우정을 응원합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봐도 여전히 감동적인 영화, 업이었습니다. 레드 원. 레드 원. 레드 원.